보던 거랑 똑같네. 여기 TV 기울어져 있는 거 보여? 응. TV 기울어져 있다. 오늘 화장실 갈 때마다 개민망하겠다. 저. 응.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자. 모텔을 처음 지금 와봐갖고. 세팅하면 아닌가? 모텔을 처음 와봐갖고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오빠! 이게 그거야? 오빠 여자랑 그거 할 때마다 그 모텔 방송 했잖아. 나 아, 봤는데? 이거야? 여러분, 이거? 여기다 하는 거야? 이 냉장고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냉장고? 뭐 연기야. 아, 냉장고 아니구나. 뭐야, 갑자기? TV. 아, 오빠 킨 거야? 내가 킨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야, 우리 음료수 저기 다 넣어놓자. 자, 이제 넣어놓는 거는 주영이가. 안 꺼져. 야, 근데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이 좀 든다, 여기가. 오씨, 뭘 이렇게 산 거야? 개 무겁다.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거 뭐야? 처음인 척 하지 마세요. 죽이고 싶습니다. 다짱부인님 별풍선 10개 오늘 우리 살초기가 문채원 씨 화장실 갈 때 민망하니까 수도 꼭지 들고 가. 호텔 푸팅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이 공기에 흐른 물결표. 안 들어가니까 일단 이만큼만 넣고 나중에 우리가 술 하나씩 먹으면서 다시 해보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빨리 또 줄면 이거는 일단 좀 먹태를 좀 먹어볼까? 어딨어? 어 먹태 맛있어. 어 아이고 이거 미안하다. 그 큰? 어? 아니 아니 먹태 맛있다 했는데? 어 여기 봐봐 종이컵 있잖아. 샀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다고. 많이 빼. 아 이게 눅눅하다고 컵이? 오히려 좋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하러 갔어도 모텔방 남녀돌이라 확실히 기류가 흐르네. 큐큐. 에어컨 좀 확. 화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곳이 아까 말하던 거사가 이루어질 곳인가요? 아이고.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세계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냐고 축축해지잖아. 저기잖아 리모컨. 모든 리모컨이 통합이야 모텔은. 심지한 척하지 말자 진짜. 없어 여기. 노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종이컵 하나당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아깝긴 해. 이러셔. 없다니까 내가 이거부터 봤잖아. 아 에어컨 전원 있잖아. 아 미안. 일부러 이런다. 여기 에어컨 다 있는데. 아 솔직히 이게 티가 안 나. 여기 일단 성인 방송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치웠단 말이야. 이거 안 보였어. 서로 순진한 척하다. 나 진짜 이 형은 그런 거 안 해 오빠. 야. 빨리 에어컨 켜. 더우니까 옆으로 가. 내가? 내가 이쪽으로? 응. 나 이쪽이 좋아. 그럼 난 사람의 왼쪽에 조금만 베개 좀.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모텔 의자 절대 안 앉음. 공원 의자보다 더러워. 모텔 뭐라고 했어? 모텔 의자가 되게 더럽대. 오히려 좋아. 오, 성인 방송이라고 써있어, 여기. 된 듯? 어. 오빠도 괜찮으려나? 어, 내 키에 맞는데? 그 오빠 다 맞는 거 아니야? 나? 왜 에어컨 안 켰어? 에어컨 킨 거야. 킨 건데 아, 이제 킨 거고. 교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더러워 이거 더러워. 할 거면 모텔 쳐가지 마시팔. 좀더 일해줄까요?
저 받아 받을게. 응. 어, 랄프야. 예, 몇 호입니까? 박장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주영이 누나 지금 잡아라. 살 빠지면 진짜 난리나. 아니 마이크 아 카톡으로 할게. 카톡으로 어 마이크 끄면 되잖아. 랄프 잠깐만. 어 여기 있어. 보냈어. 어 아 음료수 하나 볼까? 아 더워. 오빠 나 살찐 거 같아? 진짜? 너 부산에서 뭐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오빠 나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서럽겠다. 먹을 시간도 없었어. 나 오늘 눈 뜨자마자 2시에 컨텐츠하고 5시에 컨텐츠였어. 그럼 바로 온 거야. 어.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나 먼저 나온 거야 심지어. 아 맞아? 응. 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했어. 장난이야.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배똥 내밀고 다니고 하고 싶은데 배반 미친놈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거 괜찮지 않아? 애정의 표현 아니야? 그 심지어 배도 많이 안 나왔어. 오빠, 응? 땀 닦아주고 싶은데 땀 닦아주면 좀 오빠가 싫어할 것 같았어. 야, 왜 휴지에서 오징어 냄새 나지? 내가 갔다 오자마자 나 오징어 냄새 났거든? 어 맞네 오징어. 진짜 싫어. 어. 어 맞네. 왜 저 예민해 왜 이렇게? 아니 애들이 모텔 되게 더럽다 그러니까 진짜 존나 더러운 줄 알았어. 나도 근데 뭐그 느낌이 자꾸 막 무슨 뭐 컵 더럽다 이러고 하니까. 그 컵도 더럽고. 박장부인님 별풍선 10개 싫어. 감사합니다. 얘가. 코트형 주눅들지마 대봐 쳐내고 편하게 먹어. 머리가 그래서 좀 자랐다. 이거 먹고 싶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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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휴지 좀 그거 좀 바지 묻었어? 아니 근데 먹태 이거 가공한 먹태다. 그치? 시발 그게 맛있는데 그 술집 먹태. 거의 오징어 수준이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빠 이거 먹게. 좀 오빠 하나 나 원래 오빠 살충님 되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파 미친 남 기읍 기읍. 센스 있다. 응? 센스 있어. 한국말로 하면 오빠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배파 미친 놈. 아 마라탕 시킬게. 아 깜짝이야. 어어어 마라탕 시킬게. 나 핸드폰 갖고 와야겠다. 응 머리가 타고 배봐 개 미친놈. 고마워. 고마워 다들 너무 고마워. 나의 배를 좋아해줘서. 응. 주영아. 네? 오면서 카메라 조금만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 네. 응. 더 앞으로. 더. 오히려 좋아. 좋아. 오빠 좋아. 안 잘려? 아, 아주 좋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은 배가 매력이야. 배게 치워줘 제발. 오빠. 어? 센스 있네. 왜? 컨디션 샀네. 어 여기서 여러분 일단은 뭘 좀 시켜볼게. 응?
마라탕. 주영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마라탕 시킬게요. 족박은 거 뭔지 알아? 왜? 없어? 청라보다 시킬 데가 더 없어. 일단 마라탕은 없어. 마라탕은 이 시간에 못 먹어. 새벽에 누가 마라탕을 먹어? 오빠. 속 뒤집어 뒤지라고? 오빠 아니야? 아, 나는 새벽에 못 먹어. 새벽에 안 먹어. 마라탕은 낮에 먹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아, 미안해. 우리 같이 올라. 너 진짜. 아, 나 멀리 있을게. 아우, 진짜 나도 지겹다, 이제. 진짜 주영아. 주영. 홍현이 김숙. 주영. 그만 좀 티내. 알았어.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뭐 고민 좀 할게. 알았어. 어? 알았어. 나도 마음 정리할게. 살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아니지, 방금 빠꾸 먹은 거지. 포트유프팀 달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너무 어색하잖냐. 무야무야. 아, 진짜 나 궁금해. 주영이가 나 왜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네.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좋아하는 나 지금 시간이 낮이라며. 존나 근본 없는 집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잘 시켜야 되겠다. 잘 못 시키면 큰일 나겠다 이거. 이거 근데 먹자는 느낌 좀 찐다, 그치? 이거 별로다. 먹태 별로다. 포트유프팅 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앵무야 되게 예쁘다 궁금해. 왜 두공을 더럽하지? 정말? 아빠 오해를 한다고 왜? 응? 이해 못했어. 채팅창을 읽어볼게. 이해 못했어. 미안해. 벌써 4시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탕을 하나 시켜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도 어딘가 가갖고 습하지 더운데 야외에서 맥주 마시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진짜 방 잡고 술 먹고 마음껏 먹고 DB 잘라면 DB 자고 그게 제일 편하지 않아? 씻으려면 바로 씻을 수도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롱토커네 오빠. 이것도 괜찮지 않아? 물론 더 비싸지. 오빠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아 너 뭐 너 뭘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땐 랄프한테 랄프야 네가 알아서 좀 시켜라 이러는데 뭐 쉴까요? 뭐 할까요? 이런단 말이지. 브라더 오뎅? 아, 이봐. 근데, 응? 부산에 있으면서 그런 거 느꼈어. 뭐? 뭔가, 나중에 뭔가 부산에 같이 맛집 투어 가고 싶다 생각했어. 호트유프팀 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주영아 진짜 짬뽕 기억 기억 블루투스 면치기 보여주면 100% 넘어온다. 왜 그러려고 그래? 너 뭐 어려워? 너 뭐 이렇게 빗생겼어? 왜 그래? 너 고백해? 아, 돈 빌려줄게.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그러면 왜 나한테 주영님은 외모 살아있어? 자체를 잘 안 보시나요? 어, 뭐. 나 외모 보지? 왜 이상해 여러분들. 리얼로. 알았어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이제 나도 철벅질래 오빠. 지랄하고? 자빠졌네. 철벽.
80자가 뭐야? 응? 왜? 아니야. 왜 말해? 아니 실제로 그런데 화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 정도면 여기,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 그치 안 그러지. 근데 여기가 여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갑팍하단 사람 같다.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이런 곤약 토크에도 주영계이라서 재밌다. 뭐가? 왜 곤약 토크 재밌대잖아. 알았어. 보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텔까지 가서 서로 철벽 치는 거 보니 재미지네 큐. 어 서로 키위새가 뭐야? 키위새가 이렇게 생긴 거야? 털... 아 씨발 자리 바꿔 안 되겠다. 털 부란 거. 아 왜 그래 진짜? 싫어? 어 하지마. 왜 자꾸 왜 그래. 그럼 오빠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오케이. 방법 생각났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됐지? 스킨 좀 안 할게요. 나 이거 되지 마, 이제. 넘어오지 마. 주영아. 네. 시킬 수 있는 게 부대찌개밖에 없다. 아, 그럼 시키지 마. 아까 근데 그 랄프님이 뭐 시켜주신다고 나왔어? 전화해볼게.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엄거나 시키셔요. 어차피 맛 없으면 변기통 리뷰 가실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 시키는 거? 변기통 리뷰. 아 시켰어? 어 얼마 얼마짜리야? 7만 원 왔지?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그래 기왕 시킨 거. 저 국물 종류도 하나만 잘 네가 알아서 보고 어 빨간 국물로다가 떠먹을 정도? 굳이 막 3, 4인분 이렇게 시키지 말고 어 알았어 어 이제 방송 좀 집중 좀 해보자 오빠 걸로 봐 오빠 걸로 보자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아 근데 폰 이렇게 거치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트 예쁘띵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큰 거 온다 꽃다발과 3단 케이크 들어오나요 두구두구. 3단 케이크는 뭐야? 아,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어? 뭐 했어 치는 날? 어, 집에서 있었지. 바이크도 못 타고. 나눴다가 진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범 가족? 주영 게이 스킨십 하면 OTT 코트 형이 저번에 다 잡은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야. 넷플릭스. 진짜? 보고 알았어 우린 저스트 동료 이거 먹어봐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텔 테이블 조그만해서 다 못 올릴 텐데 이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저 테이블 끌어보고 올게 잘 제발 내가 오늘 테이블 한번 끌고 가볼게 아 내가 할게 오빠 힘들다 괜찮겠어? 내가 할게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일어나서 100개 지워주세요 땀이 몇 개 났어? 아까 처음에 더웠어? 내가 할게 아 바람소리 에어컨 조금만 시원하게 하고 나서 줄여줄게 어 맞아 에어컨 소리 아 창문 열려있어서 에어컨이 그거 안 된다고 된다 어? 어 조심해 이거 도와줄까? 잘 됐어? 창문을 닫아야 해 혼자 못하지 않아 오빠? 다해 힘 있어? 다 한다니까 그래? 뭔가 모텔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지기가 무섭네 애들이 자꾸 막 더럽다 더럽다 이거 진짜 뭐 큰일 난다 막 이러니까 여기도 다 소독 아 오빠는 이쪽에 있었고 난 이쪽에 있었어 나 창문 닫았어 에? 아 왜? 침대 올려놔 어차피 우리 침대 안 올라갈 거잖아 순도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이야 코트 치치 밑에 땀 찼나 확인해봐 여기? 뭐 말하는 거야?
아, 소독을 안 한다고? 소독 다 한다. 학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 하지. 형이 그는 거 하나만큼은 기똥차 의심하지 마. 아, 드는 거 하나만큼 괜찮다고? 아, 들박. 형.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먹자고? 어? 그렇게 먹자고? 괜찮지 않아? 1인 식탁이야? 이거 오빠 방송 같아. 방송 같구나. 그치? 어머, 그 와중에 귀여워, 누구야? 살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뭔가 진짜 더 좋아. 못나게 나온다. 뭐? 뷰가 괜찮아. 너는 그 의자 꽃다이 없다 하는지. 이거라니까? 이거야. 진현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재밌다. 이거 좀 올릴까? 어디로 올려야 돼? 여기? 어.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디오 괴물들이 못해 가니 오디오가 비네 키우키우키우. 오빠 어디 올려야 돼?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키위 대가리 좀 다듬으면 안 됨? 이번에 다듬은 거야? 응응. 응.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자, 맞춰볼게요. 땀 많이 흘려서 그래.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뒤로.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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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런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렇게요? 어, 나. 어. 이거야. 이거야. 어, 이것도 쓸 거면 왜 모텔에 온 거야? 어? 왜 모텔에 간 거야?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오빠가 맞은 거 같아. 응. 근데 오빠, 응? 화장실 갈 때 개 수치스러울 것 같아. 화장실 앞에서 먹. 왜 화장실 보면서 먹어야 해 우리? 아, 화장실 갈 때? 응. 어, 뭐야, 이거 다 부서진 거 아니야? 왜? 박장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형 이제 방제 좋은데? 바꾸자. 이용식 문채원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충분해. 나눴다가 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가 절반 책상 절반 이상을 쓰네. 키읍키읍 주영이 지금 밀려난 거 안 보임. 여러분 이거 컨디션 스틱 이거 술 먹기 전에 먹는 거야? 술 먹다 도중에 먹는 거야? 컨디션 스틱 이거 젤리?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아까 자리에서 테이블만 막, 어, 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안 깨끗한. 어, 뭐가? 아까 자리에서 테이블만 바꾸는 거 어때?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바꾸. 컴퓨터 켜서 콜과 이즈나 하자. 어때? 좋아. 괜찮지? 응. 근데 오빠가 너무 까매 보이나 봐. 박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매 보이나. 원래는 전에 먹고 어,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고. 어, 화장실을 어떻게 켜? 모텔 전문가가 또 이렇게 또 해줘야지. 응? 아까 오빠가 뭐라 했지? 리모컨 하나로 다 통일이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응, 오케이. 와, 화사하다. 화사하다. 여기 스튜디오다. 인정? 응. 변하는 거 보자. 이거다. 여러분 이거다 인정? 여기 너무 괜찮다 뭔가. 나 그냥 느낌, 괜찮아. 느낌이 너무 좋다. 어. 의자 바꾸라고? 아니 됐어 싫어. 오빠 우리 술 먹을까? 아니 안주가 안 하는데 어떻게 먹어? 이거 안도 있잖아. 이런 걸로? 응. 술 취할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너무 심심해? 모텔 왔는데 가운은 입어줘야 가오가 살지. 의자 좀 앉아있다 바꿀게요. 난 이것도 편해가지고. 앉아있다 불편하면 바꿀게.
전자녀가 나를 좀 가리네. 여기 전자녀 여기로 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로 여기로 모셔와. 했어. 응, 잘했어. 앉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편해? 나도 바꿔볼까? 잡고. 형 600에버 뒤에 보이네. 감추려 해도 소용없어. 바람소리도 안 나게 해줄게. 바람소리도 안 나게 해줄게. 아, 뒤쪽이 너무 밝아요? 뒤쪽을 어떻게 붙잖아? 어, 저것도 조명 더 켤 수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 여기를 켜고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병신 같은 에어컨 이거 시발 웨이브를 못 끄네. 어? 왜? 웨이브 날개 움직이는 거 어떻게 좀 손으로 이렇게 올려봐. 웨이브가 뭐야? 이 정도면 좋다. 탈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이바 미친놈. 바이바 미친놈. 아.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보인다고 가려줘 불편해. 아, 그렇지. 맞아, 이름을 모르잖아. 와, 근데 너 그걸 어떻게 봤어? 왜? 나? 나 쫀다. 원래 나 형사 쪽으로 가보려고 했었어. 어, 근데. 지랄. 어. 지랄하죠. 경찰 사관학교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방송한 거야. 되게 문제 있다. 오빠. 응? 너도 좀 마시자. 마셔. 응. 맛있지? 말해. 살짝 여소온나 닉네임 바꿨노? 잘했다. 오늘만 바꿔라. 말해. 고동아리님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살초. 경찰 못 돼서 삐뚤어져서 무멸라이더로 전직 디귿디귿. 말해. 아니. 어. 술 마시자고 지금? 술 먹자. 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나 먹을래. 어. 고마워. 술 하나 내 없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그래. 당장 주세요. 응. 야무지게 주세요. 네. 이 잔에다 먹는다 했죠? 예, 네, 나 먹으나? 하았다 마. 술 야무지노? 에이? 청포도 먹을래? 블루레몬 먹을래? 오빠가 먹고 싶으면 먼저 먹어. 오빠가 골랐잖아. 왜? 오은영 박사님. 응? 오은영 박사님 잘 드신다고. 오빠 우리 자리 바꾸면 안 돼. 여기 살짝 춥다. 바람이 너무 진다면서. 어, 난 너무 좋아. 그럼. 바람 소리 크게 안 들릴걸 여러분들? 아까에 비해서? 맞죠? 팩트죠? 헐, 나 이렇게 응? 방송하다가 이렇게 되게 응. 자. 응. 그죠, 좋죠. 응. 근데 이제 폰 딱 이거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근데 테라에다가 싹 기대면 되지. 저기 컨디션 먹었니? 네. 거기 봉투에 이거 쓰레기 좀 담을까요? 정리 좀 할까요? 우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빠! 응? 오빠 약간 알몸인 줄 알았어. 헐! 하나 먹어볼게. 오빠 술 여기 못 먹어. 왜? 너무 쎄, 맛이. 고드름 아이스크림 같아. 너무 쎄지? 여기다 먹을 거야? 아니. 너무 쎄, 그냥 이거 먹자. 종이컵에다가? 그거 어디다 놔줘? 오빠 옆에 있는 거 맞네?
근데 이걸 이건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왜 너무 달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수준이야. 드셔보셨다? 이게 가만 있어봐. 청포도 아이스. 잠시만 오묘하게 닮았다고요 우리가요? 청포도 아이스 왜 이게 왜 있는 걸까? 왜? 뭐 찾아? 종이컵. 종이컵. 응. 여기 있다. 사이다 같은 거 사 먹으라고. 아. 와 누구야? 아니면 소주만 타 먹던가, 그렇지? 소맥은 별로. 아니 여기다 소주 타 먹으면 좆될 것 같아. 진짜. 오빠 쓰레기 좀 이렇게 버려줘. 어. 아니 봉투 놔줘, 내가 치울게. 난 또 치우면 먹는 스타일. 오. 아 주영이가 진짜 얘가 나 진짜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영이 애가 겁나 싹싹하다. 쌉싸비 뭐야? 싹싹하다. 싹싹하고. 아니 술 바로 먹으면 좋대. 우리 식구들도 안 걸었어. 어. 얘가 좀 야물다. 그죠 여러분들? 어. 아 좋대. 얘가 좀 싹싹하고 어 좀 그런 게 좀 있다. 야무져. 어. 결혼하라고? 아이. 결혼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그겐가, 여러분들. 결혼은 쉬운 게 아니야. 핫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결혼은 이런 여자랑 하는 거야, 부인. 지랄. 주영아. 아. 19세 어. 걸어줄 수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왜? 건배사 외치고 소주랑 맥주랑 야무지게 딸자. 잠깐만 우리 솔직히 이 컵은 아닌 것 같아. 안 보여서? 오케이 오빠 그럼 아 주가 이거 버리자 둘 다 확 버려버리자. 맛 없어? 맛대가리 없어. 버려? 그거 하나 먹어볼게. 근데 청포도 하나는 먹어보자. 바카스 얼려놓은 것 같을 것 같아.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청청바지 한번 외치고 드시죠. 청포도 존나 맛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넣어 덜어. 이거 덜어 먹어봐. 너도 여기 덜어. 이거 좋다. 응. 진짜. 근데 이 정도 남은 것만 버려. 진짜 멋진 아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안주야. 응. 맞지? 응. 이렇게 하고 여기다 딱 소주 타 먹, 소주랑 맥주랑 딱 타서 먹으면. 그러자. 금상첨화 아니겠어? 좀 훈련이 넣어야지. 괜찮아. 아니 나중에 밟을까 먹어봐. 괜찮아. 나는 밟아도 그런 거 없는데 오빠 약간 밟으면 예민하잖아. 자 여러분. 어 죄송해요. 지금 안주가 좀 부실하긴 한데 지금 막 회랑 이런 것들 막 올 거야. 가기 전에 한번 한 잔 싹 합시다. 소주 싹. 소주 싹. 맥주. 이렇게 뭔 소리야? 철제 책상이라 그런가? 이러면 이제 섞어진다? 아, 어? 헉, 오빠 똑똑하다. 응. 어? 오늘 좀 센스 있다, 오빠. 우리 과학 교수 되려고 하다가 BJ 한 번. 진짜 왜 개소리 좀 하지 마. 되도 안 돼. 뭐 시키셨나 봐. 아 저거? 여러분 나 이렇게 생각한다. 아, 저거. 이제 9월이 시작됐어. 응.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방송 지켜봐준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난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윤태훈. 재밌게 방송을 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첫 잔만큼은 그것도 맞지. 첫 잔만큼은 진짜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좀 보여주시면 진짜. 아니면 입에 대면 안 된다. 안 됐어. 나 씻고 걸고 해야 돼. 첫 잔만큼은 네
와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이도 오고 여러분들 부산에서 그 긴 스케줄을 소화하고 응. 저 안 좋았어 안 좋아. 살총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야 우리 또 살초기가 아이고 우리 또 살초기가 500개를 이야 살초기가 또 좋댔다 개좋댔다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거 지금 수산시장에서 약간 동대문 하나 뜯어서 필요한 거 올리자 그러면 도매업자한테 이렇게 왜 살초님이 주셨어? 어 500개 어 감사합니다 어. 살초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와. 그러면 오빠 기다려봐 종료를 하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를 오늘 먹고 죽자 15월급 어. 술 남으면 여기다 이렇게 싹 넣고 어. 야 이거 뭐 노량진이네 그죠? 여러분들? 야 이게 뭐 오빠 반주 싹 다 치워버리지 뭐 일단 안주 세팅 조금만 할게 여러분들 주영이가 아까 연어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대박 근데 뭔가 대참사 날 것 같기도 해 왜 왜 왜? 젓가락 없을까봐 아 있다 있어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야 회무침에다가 이거 뭐 대박 진현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용 물에다가 어머 진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세요. 우리 진현이가 또 100개를 진현이 나이다 진현이 너무 고마워 발성 좋은 것 봐 뒤에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두드릴까 코트에프 폐죽 달린 별풍선 1490개 감사합니다 소리 끌게요 뭔데? 와 아니 말투님이 되게 센스있게 너무 맛있게 뭔데 멍게야? 멍게 너 멍게 먹을 줄 알아? 어 어 진짜? 응 그럼 우리가 최적의 세팅을 한번 해볼까? 어, 좀 먹을까 오빠? 아니 내가 봤을 때 박장 부인님 이거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빨리 갖다 먹을 거에 정신 팔려서 이상하다. 1400개 묻 폐죽다리가 1490개 그게 뭔지 알아? 빨강 천사 주영이 파랑 천사 주영이 너랑 달콤한 손 빨리 씻고 와 어. 와 형님 너무 감사 우리 죽다리가 1490개 나이다 너무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할게요 아우 어 내 거식이 어딨어 그런가 아 헐 오빠 화장실이 어 이 안에 비밀 공간이 있었네 수건이 어딨지 수건 없지. 그냥 손 몇 번 탁 툭 털고 나오는 야 발수건에다 그런 건 아니지 않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 먹으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요 멍게 요거는 야 이거 정리가 안 돼. 너무 많다. 근데 또 오잖아. 탕도. 좋댔다. 이거 뭐 이게 음식 무슨 뭐 저 디펜스도 아니고. 여기 안에 우리 어 이거 와 내절 오는데 오빠 이거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올릴게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어 그거 괜찮다 야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박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네가 말했잖아 테이블 작아서 안 될 거라고 괜찮아 아까 그 책상이 더 넓긴 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넓긴 저기 더 넓은데 앞에 동그란 테이블 갖고 와 이게 더 잘 나와 먹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들 어 멍게 전문가가 또 이렇게 멍게를 또 깔아주고 있잖아 진짜 멋진 아이다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와,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용식 오은영 박사의 음식 피라미드 디펜스. 야 이거 흰다리 새우 이거 회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잘 죽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뭔 게 소리야. 와. 야, 되겠다. 에핀더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다 세팅하고 주영 개의 음식도 잘하고 뭐야? 살림도 잘할 것 같다. 태훈아 잘 생각해 봐라. 물에 느낌 나지 않아? 걔는 뭐고 해무침? 어, 이것도 해무침. 이건 해무침이고. 자. 쟤는 해무침. 아, 얘 어. 둘 다 해무침이야. 그지? 어. 근데 얘는 회고 오빠 이거는 그거. 해산물 그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놓칠 수가 없어. 어. 우린 이걸 다 맛봐야 해. 버리더라도 인정? 어. 이거 집에서 차려서 먹었으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였을 거야. 맞아. 그지? 이거 언제 다 먹고 냄새 나갖고 그 술 먹방 다 끝나고 나갖고 이거 라이프가 치우려고 생각해봐. 죽어나가지. 그지? 어. 여러모로 이 모텔이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다 치워주잖아. 이야 세상에. 저건 뭔데? 끝났어? 이거 쓰레기 줘봐 일단. 쓰레기? 와 이거 주영이가 완전 뭐. 주영아 오빠 나 얘는 나 너 어, 너무 멋있는 거야. 나 진짜 너 너무 멋지다 너. 어? 어? 주영아 어. 아 나 진짜 너 이렇게 멋진 아이였어? 이거는 솔직히 어, 일단, 에바 어. 이건 솔직히 이거는 이건 내가 안 먹을게.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들 사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는 못 먹겠다. 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일단 빼봐. 어, 나중에 안 먹을래. 수도 있어. 어. 그니까 주영이 완전 신부감이네. 그래서 초점 받았지 우리? 씻고 갈까요? 아직 아니에요? 못 봤어. 너무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 어? 빨리 술을 마셔야 되는 뭔가 아니 나 오빠 칭찬해줘. 1박 2일 동안 3컨텐츠 했어. 아 진짜? 그리고 근데 이제 회식도 참여하지 않았어. 와 진짜? 바로 올라고 바로 와서 놀 오빠랑 와 놀라고. 진짜?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주영이는 얼굴은 문채원이지 어? 주영이 진짜 멋진 아이다 여러분들. 싹싹하지요? 그럼 진짜 어떻게 여러분, 해야겠어 어? 3컨텐츠를 했대. 아무도 몰라주는. 그래서 오빠한테 알아달라고 말한 건데 왜 나 그래서 아, 술 먹고 싶은 건데 알아줄게. 내가 알아주면 됐지. 내가 알아주면 됐지. 응, 나 그래서 술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아니까 술 먹고 싶은 거지. 화장실 너무 괜찮은데? 만두도 들어가 안에. 야 저기 만두는 커플이 스파해야 되는 곳인데? 응. 커플이 몸 담궈야 되는 곳이네. 헐. 오빠 근데 청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당연히 먹어야지. 대체 언제 한 잔 먹나요?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 일어난 김에 씻고 거기서 둘래요? 어 내가 다 해줄게. 어, 아니야 내가 거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 하는 거야? 내가 싹 다 저거 해줄게. 헐 3콘 다 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헐 누구야? 많은 분들이야 오빠. 진짜? 어. 야. 시간이 남아 도세요? 아니야. 엄마. 블랙보리. 헛개차.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 뜨면 드신대요. 씻고 내가 갈게. 너 진짜 멋진 아이다. 안녕히 계세요 초딩분들. 주영이 살 빠질 듯. 걸었어? 어. 나 그거 나 운동 아까 예약했어. 어. PT 잡았어 오빠. PT? 어. 진짜 멋진 아이네. 보면 볼수록. 하, 진짜. 왜요? 드셔볼까요? 사랑은 높게. 공명 복창 안 해? 사랑은 높게. 오빠! 뒤에 높게만 해. 사랑은 높게. 높게. 자존심은 낮게. 낮게. 자는 평등하게. 평등하게. 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 맞지? 어. 막 그런 거 순서 있잖아요. 안 한 거 하나 있어, 근데. 뭐야?
와사비라 했어요. 와사비 아까 어디 못 봤네? 와사비 여기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안에 와사비랑 아, 간장 있는 거 있어. 어? 조심히 뜯어야겠다. 야 미쳤다 여기 존나 맛있네. 먹었는데? 완전 혼자 먹었어. 이거 뒤져. 이거 회무침인데. 야 이거 완전 첫 직인다. 첫 직이 먹어봐. 그대로 먹어봐. 맛있지. 이게 무슨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존나 첫 직인다. 이게 콩가루야 뭐야? 뭔 가루가 뿌려졌어. 개고소하다. 여기 맛있는 집이네요 여러분들. 파키를 바닷가라 그런가. 오빠 여기가 거기야? 거기? 뭐? 그쪽이지. 오이도? 응 오이도 있는 쪽. 이야 시흥. 와 첫 지기. 와 좋다. 첫 지긴다. 내가 따라 먹을까? 그래. 맥주 원래 이런 게 잘 섞이려면 내가 봤을 때 맥주 먼저 따라 먹고 별풍선 청개 감사합니다. 맞지 않나? 코영 오랜만이야. 오! 요즘 바빠서 방송을 못 보는 잘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와 바로 생닭코트.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너 얼마 찾았는지도 몰라? 어서 와. 아니 동네 주민이야. 아 진짜? 어 저도 그럼 동네 주민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청라사람. 진짜 생닭 세트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분위기 맛이야. 타짱이가 족같은 소리 했다. 족같은 소리 하지만 타짱아. 응. 한잔하자. 생닭님 감사합니다. 생닭 고마워. 떠나갈 때가 언젠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저 있잖아요. 딱 저 먹어. 왜 치? 아이고 예원해. 언제 됐어? 막 개그 트냐? 갑자기? 어디다 대놓고? 어? 애 취급이가. 개그 뜬녀가. 오빠. 와이에. 다음. 응? 다음 도전. 다음 도전? 하나씩 클리어야? 오빠의 수법이야? 이제 하나씩 먹는 거지. 회 두 점 남았으니까 한 점 넣어줘. 아 이거 그거다. 한 점 싸. 젓가락 왜 빨아? 이러면 간접 키스야. 왜 자꾸 타액 섞으려고 해? 왜 자꾸 아밀레아제 섞으려고 해? 짜식 오늘 진짜 오늘 먹고 뭐 진짜 막 한번 뭐 큰일 나나 그러나 이 새끼가 막. 왜 자꾸 타액 섞어? 아 빨리 손 씻고 와. 덜어봐. 아 진짜 존나 싫어. 오빠 왜?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 우리처럼 먹는 거에 집착하느라 막 흘리고 묻히고 하는 애들 바로 씻을 수 있어. 그니까 이게 모텔이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모텔이라고 해가지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실 모텔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 남자도 한번 하는 곳 이렇게 여겨. 여자도 한번 주는 곳 이렇게 여긴데. 아니 내가 봤어. 봐봐, 여자가 주는 거면 그러니까, 남자는 받는 거야? 어 매력적이다 오빠 그 말. 그치? 섹시하다. 들어보세요. 근데 그렇죠. 주는 거면 받는 거. 받는 거 개 섹시하다. 아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봤어. 그 자료 들이대면서 저는 이거 봤다고요! 왜 또 나를 도덕적으로 올가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던 자료 얘기하는 거니까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떤 자료를 봤다 이거야.
전복이랑. 그 옆에 내가 살짝 여기다 침투는 것 같아. 괜찮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와. 저 뭐야? 뭐야? 근데 값비싼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다. 미소라랑. 우와, 다 알아? 대왕오징어. 박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왕오징어 미소라. 주영 누나 마물결표 물결표 해봤지. 이건. 아. 이건 좀 머더뻑퍼의 선물이야. 이건 오빠. 이건 다 이거 삶아 갖고. 오빠. 이건 좀 별로다. 생물이 아니라서. 어 말해. 우리 아빠랑 그런 거 먹어. 고깃집 가가지고 부위 맞춘 이런 거. 아 그건 당연히 너희 아버지가 더 잘하시겠지. 아니 오빠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우리 아빠랑 만나면 재밌겠다. 오빠 제주도 가면은 우리 아빠 아니 그렇게 같이 파 길도 어떻게든지 굴려가지고. 오빠 주영 나 그렇게 생각해. 자꾸 오빠. 일주일 전에 상황 만들지 마. 나 아, 맞다, 정리했어 우리... 나 마음 정리했고 나 차였지 맞아 너랑 나랑. 어? 차였다고? 차인 거지. 오빠 지금 상사. 누가? 너. 누가 누굴? 너가 나를. 너 나 좋아해? 미치겠다. 안 돼, 주영아. 우리 큰일 나. 왜? 뭐하는 거? 안 돼. 오빠 근데 나 찐우는 뭐가 있냐면 찐우는 왜 하필 날 좋아해?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어? 너가 뭐가 못났다고? 안 해. 세상까지 좀, 받는 거 알지 오빠? 좀 멋진 분이. 나왔다가 지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게이 오늘 확실하게 하자.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세 잔만큼은 아 이런 것도 있어? 세 잔까지 받고 첫 잔만 받고 그냥 계속 아니, 세 잔 동안 마시는 거야. 김혜김 씨 문화야. 김혜김 씨 문화. 세 잔까지 받는 거야. 이런 말 해도 돼? 왜? 너 팬 있어?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아빠 전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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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알았어 우리 헤어지자 진짜. 아니 알았어 사귀지 않았지만 헤어지자. 아 장난이야 주영아. 자 주영이가 외치네요. 세 잔만큼은 이거 가능할까요? 제 방송에서 한 번도 없었던 분인데 주영이가 외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해주실지. 자금설득님 별풍선 천사하게 감사합니다. 와, 주영이랑 아빠 너무 자금설득. 감사합니다. 얘가 나 기죽였는데 감사합니다. 박은우 설득. 너무 감사합니다. 잘할게 초성. 야 주영이랑 합방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아해줘서 감사하다. 어 너가 잘 맞춰줘서 그래 나한테. 뭐. 살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또 살초기까지 500개. 이거 안 마실 수 없겠구만. 야무지게 또 한 잔 싹. 이야 살초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마실게요. 아, 좋죠 경례가. 아 이거 흰다리 새우 이거 신발 이 새끼. 오빠 나 진짜 못해. 새끼야 이거 한 점 싹. 너무 좀 오버했어. 응 미안해. 되게 역겨웠어. 너무 소리 컸다. 역겨웠어. 이 개새끼가 이거 이씨 이 신발 뭐 흰다리 새우 아니야 이거. 뭐 내 오프라인 야 이 흰다리 새우 이거 뭐 맛 좀 봐봤냐? 에? 이 왕건이 좀 있냐 이거 이 말하니 뭐고 뭔 아니냐? 에? 와, 와, 고소하이, 첫 찌기. 고소하이, 첫 찌기. 무서웠어. 오빠 나 진짜 무서웠어.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람이 싫다. 오빠. 응? 아까 MBTI 뭐 나왔어?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쳐 뒤지세요. ISTP. TJ. TP. 아, TP? 응. 듬뿍 찍고. 난 뭐냐면 그거 듬뿍 찍고. 얘? 먹을 때마다 듬뿍 찍어. 왜냐면 이게
어쩌면은 비린내처럼 느낄 수도 있어. 흰다리장은 원래 그래. 딱 그 부분, 그렇게까지 많이 먹으면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약간의 어떤 비린, 새우 특유의 향이 있어. 얘기해봐. ISTP였어요? ISTP. 나 바뀌었더라. 아니, 나 원래 ESTJ였는데. 나 ENFJ인데, 사람들이 아까 나 ESTJ라고 했잖아. ENFJ야. 그게 어째서? 그게 뭐야? 나를 그러니까. 알아줘. 그러니까 ENFJ야. 잘 맞는단 거야? 아니, 제일 안 맞긴 해. 우리가 제일 상극이야? 어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너랑 나는 상극이야. 응, 상극인데 맞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거 차이나니까. 그만. MBTI가 상당히 과학적이야. 그리고 MBTI는 진리야. 진리. 응? 맞지 여러분들? 방송하기 전에는 MBTI가 ESTJ였는데 방송 하고 나서는 ISTP로 바뀌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방송을 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ESTJ이고 싶어. 나 맨 처음 했을 때 ESTJ 나왔는데 초심을 잃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INFJ 나왔다가 ENFJ로 마지막 마무리했어. 우리 완전 정반대인가 보다, 주영아. 근데 다 오빠랑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것들. 뭔가 맞춰 갈래? 약간 안 갈래? 약간 이런 거. 뭐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MBTI로는 안 맞는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맞춰 갈래? 안 갈래? 어허허허. 아니, 안 만질게. 안 만질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건드리지 마. 고맙다. 또 막 내가 닦아주면은 주영아 왜 이러니 부담스럽다. 편하지? 내가 그랬어? 응. 부담스러워. 티내지 마. 사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쑥스러워서 그래. 봐봐,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해. 수천. 너가 나를 참 뭐랄까. 너는. 괜찮아. 근데 오빠, 나 솔직히 오빠한테 약간 설레는 포인트 하나 있거든. 뭔지 알아? 그만. 꼭 설레는 게 남녀여가지고 설레는 건 아니야. 주영. 아니, 몸이 큰데 발이 작아. 주영. 그래서 조던 같은 거 시키고 싶어. 왜? 덩크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미치겠다, 이 여자. 오빠가 바이크 이렇게 하듯 나는 이제 덩크 되게 좋아하거든.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 생일 때 내가 사줄게. 태훈. 태훈. 왜? 태훈이 너 좋아해? 아.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큰 거 들어가. 옳지. 주인 어떻게 여러분들? 오빠 김밥 있다. 수치 있었어. 왜? 수치 들어. 면봉으로 해줄까? 주영. 어? 태훈 왜? 잠시만, 그거 지금 젓가락 바꾸세요. 나도 이거 빨았어. 괜찮아. 그럼 하나 더 줘. 양쪽 다 빨았으니까 우리 서로 빨았잖아. 하나 더 할까? 서로 빨았으니까.
더 없어. 근데 나 약간 이런 오기 생겨. 랄프님이 날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는 찐이야. 이 방송의 사실 주인공은 랄프야. 인정? 그래서 그가 뭔 소리야. 랄프가 뭐. 너무 재밌어. 아 이렇게 맛있는 안주 시켜줬다고? 응. 그건 맞지. 응. 든든한 조력자지. 와. 발차 파트는 오빠. 어? 아. 와. 와 번개. 야. 이거 비단 번개네. 비단 번개야. 그런 거 따라? 야. 이거 비단 멍게야. 비단 비단이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취했으면 배우로야 뉴로야. 취했으면 좋겠다. 너 진짜 왜? 너 진짜 왜 어떡하려고 그렇게 흑화했어 주영아. 아 보자. 아 주영이 진짜 뭐 취했으면 좋겠대 나한테. 왜 이래. 어디 소주 뭐하는 거야? 소주 이미 따라 놓은 거 아니야? 어, 그거 약간 꿀주 이런 거 하지 마. 네. 아 내가 먹게.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 26 26 26까지 했잖아. 26 27까지 했잖아. 26이라니까? 26 26 27 28 29 30 당신은 연습 게임 끝. 자, 피할 수 없습니다. 1, 2, 3 4, 5, 6 그러면 더하기 이게 맞지. 이거 먹잖아? 이거 먹으면 이거 뭐 이거 뭐 죽어 이거. 1, 2,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 27 이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씨발 뜯네.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먹어. 개같은 년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같이 먹어주세요. 나는 먹어주세요 해봐. 아 족밥 아니다. 나는 먹고 싶어요. 아, 족밥 아니야 나 근데 태웅이 혼자 못 먹어요 이래봐.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잠 떠나간 너를 위해 누가 그래?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우리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누가 그리워? 그리고 한 잔은 이 모든 걸 예상하신 알라를 위하여. 아 나는 어떤 걸로 해줘? 알라와 아빠. 좀 너무 수작해. 무슨 코스프레하면 짜증나. 마 이게 남자 아니야? 에? 네. 나 오빠도 욕 안 해야겠다. 내가 자꾸 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미친 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 먹었어? 나는 여자한테 방송에서만 욕해. 그럼 다른 여자들한테 욕한 거 나한테 똑같이 욕하는 것이야. 난 다르잖아. 자임 오빠 너무 티나는 거야. 아 근데 재밌으려고 욕한 거고 재밌으려고 욕한 거고 네. 진짜 너를 씨발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방금 바른 거 이렇게 살자? 괜찮아. 진짜야. 나 진짜 너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거야. 씨발년아. 아
보통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살짝 준비하고 하면 웃어. 인정? 뭔지 알지? 비즈니스님이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하면 웃어. 즉흥적으로 나오면 별로 안 웃긴다? 근데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하면 웃어. 인정? 미안하다 주영아. 눈 보고 얘기해. 나 아무래도 내 눈 보고 얘기해. 방송에 미... 아 왜 그래? 아 진짜 왜? 눈 보고 얘기해. 미안하다며. 미안해. 미안해. 욕 안 할게. 아 진짜 왜? 아 미안. 눈 보고 얘기해. 아니 일 그 그 뭐야? 한 잔. 근데 미안은 원래 눈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렸을 때 안 배웠니? 성지고에서 안 가르쳤어? 거기서 살인 기술밖에 안 가르쳤어. 수학여행 가서 배틀로얄하고 그랬어. 최후의 진짜로? 최후의 한 명만 살아서 돌아오는 거지. 뭘로 그럼 아이템은? 오빠 이거 먹었어? 아 먹었네. 좀 짜. 좋은 명계는 아니야. 작은 거 먹어봐야겠다. 받치고 손을 받쳐. 야 근데 광어 미쳤다. 아니 광어 아닌 광어인데? 광어인데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광어 쳐들었다. 안 되겠다. 이게 또 이 깻잎 싸. 아니 나 진짜 나 뭐 잘못 먹었는지 아까 알러지 올라왔거든? 진짜 나 감자 주문졌어. 주영 고마워. 진짜 오늘 왜? 네가 근데 어떤 콘텐츠에 한번 나 불러줘. 나 진짜 솔직히 나 그치 솔직히 내 건 나와도 되지 인정? 너가 그만큼 나한테 많이 저기 해줬으니까 나도 품앗이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주영이가 너무 많이 잘 도와줬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 어떤 BJ랑 했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은 나는 안 해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주영이가. 그래서 주영이가 부르는 콘텐츠에 제가 한번 꼭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오빠가 좋은 이유가 물론 몸에 비해서 발이 작은 것도 귀엽지만 그런 거라고. 오빠는 나를 나는 단 한 번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아. 전혀 예상 그런 거 없어. 알아. 근데 이제 단 한 번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댓글로 코트야 저 여자가 코트야 네가 수많은 여자 BJ와 합방을 했고 네가 수많은 어떤 방송을 했지만 옛날에 네 일반인 여자 게스트 때부터 방송을 봤지만 전마다 전마를 전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내 유튜브엔 뭐 있었는데? 뭐? 저런 새끼랑 어울리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뭐 체가 몰라. 나 몰라. 내 직원들이 삭제하는 것이 있지. 근데 난 못 봤고. 근데 나한테 뭐 있었는 줄 아나? 다 뻥한 쪽 다 편히 게이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진지하게 부르는 뮤지컬 곡이었거든. 근데 밑에 다 현희 게이야. 홍현희 하위 이거밖에 없어 오빠. 이게 꿀주야. 꿀주. 왜 내 머리 쳐다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안 그런데 화면에서 그래 보이길래 만져보고 싶었어. 꿀주. 왜? 색깔이 살짝 다른 것 같았어. 내가 더 많이 뭐 어쨌다고? 오빠 이것도 먹어. 이거 뭐야? 근데 오빠 이거 같은 소스야. 이렇게 합친다. 물에네 물에.
아 근데 이건 좀 별로야. 이거 약간 오이냉국 냄새 그치? 홍어 냄새나. 상어고기 썼네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싸구려 상어고기 그 깍둑깍둑 상어고기 저거는 오빠 그거 알아? 우리 엄마 홍어 전문점 하는 거?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음식 들어오세요. 참치보다 상어가 더 싸,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상어고기로 그 저 회무침 같은 거 싸구려 그런 저기 냄새가 나. 근데 저 딱 상어고기야. 먹으면 알아. 백종훈. 백종훈. 몇 시야 지금? 5시야? 미친 씨발. 우리가 4시 넘어서 먹었어 오빠. 우리 먹기 시작한 한 30분도 안 됐어. 진짜? 소주 몇 병 샀지? 3병. 이거 내 거니? 나 안 마셨니? 왜 나만 술 먹는 거 같니? 어? 말해봐.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말해봐. 뭐 했어? 내 대가리 왜 저래? 방송에 왜 이 새끼 나 씨발 뭐 탈모. 내 뭐 대머리 독수리야? 안 되겠다. 나 머리 감고 올게. 유튜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할말 없으면 그냥 고백이나 하자. 나 땀 흘렸어. 네가 몰라서 그래. 내 손 안 취했어? 진짜 안 취했어. 미안해. 취했다고 생각 안 했어 오빠. 까불지 마. 나 안 취했어. 진짜. 난 취했고. 침대 눕지 마. 주영. 왜? 내 담배 어딨어? 어? 차에서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괜찮아. 안 피울래. 대우로얄 눈요랄. 대우로얄 뉴로얄. 하는 순간 취한 거야. 오빠 샤워할 거야 어디가? 양말 벗고 양말 벗고 오빠 양말. 나 너무 사랑스럽다. 미쳤나봐 내가. 나 미쳤나봐. 응. 어떡해 나 이거 사랑스러워. 미쳤어. 어떡해 나 큰일 났지. 미쳤네. 주영 한잔하자. 주영 한잔하자. 오빠. 어. 아, 나 이런 거 잘하는 여자한테 말해주지 마 진짜. 한잔하자. 나 한잔하고 머리 감고 올게. 이런 거 다른 여자한테 보여주지. 야. 야, 내가 한 잔 비울게. 아직 안 먹었어? 마, 한 잔 하자. 한 남자 주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조밥이네. 큐큐큐큐큐큐큐 쭈 올라오기네. 큐큐큐큐큐큐큐큐. 야! 내 한 잔 해. 너 처먹어. 나 안 먹었잖아. 어, 그래, 그래. 아. 아니, 같이 먹으려고 한 거야. 뭐 하노? 아버지. 야, 내가 짠짠짠 아까... 닥쳐 씨. 학장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오늘 기분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아 빨리 회가, 갔다 와. 회가 존나 맛있어 진짜. 어. 인정? 아, 회가 숙성인가 봐. 나 오빠 없을 때 많이 먹게 빨리 가.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큐큐큐큐큐큐 미친 척 큐큐큐큐. 취한 거죠.
근데 방금 솔직히 나 개멋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성난 척 하면서 내가 다 마셨는데? 아 수건이 없어. 수건 찾아줄게. 아니 여기 가운이 있네? 아니 수건 없더라고?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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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괜찮아. 꼴보기 싫어서.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 괜찮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없는 거 같아. 괜찮다. 아니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 괜찮다. 마 이게 인스턴트 풀뽑기 아이가?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근데 수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어. 야 이거 가운 아니냐? 아니야. 아니 수건 없어. 가운 아니야? 수건이 있어야 될 자리 없더라고. 없는 아 진짜 이거 수건도 안 주고 이거 이거 여기 모텔 너무 이거 아닌데? 잊었어?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코딱지. 어. 고마워. 내 코딱지를 만져줘서 고마워. 오케이. 자, 나잠시다. 아, 샴푸 냄새 나고 너무. 오빠. 응? 왜? 내가 오빠한테 약간 내가 좋아하는 향수 선물해 줘도 돼? 대답. 그냥 대답만 해. 그냥 뭐 지랄하지 말고 대답만 해. 빨리. 주영. 대답. 그만해. 아 근데 잠깐만. 아, 존나 꼴보기 싫어서 그래. 아 씨발 존나 짜증나. 아 내가. 주영. 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 내가 주영. 이제 나도 안경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알거든. 주영. 존나 짜증나.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너가 나에게 향수를 선물해 주는 건 나에게 최근에 알게 된 향수야. 전단지 작품 아니야. 마음이 있다는 거야. 주영. 응? 나 날 그만 좋아해 줄 수 없겠어? 응? 주영. 나 괴로워. 주영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줄 수 있어. 막 안았으면 좋겠어. 나 진짜 예민해서 무서워. 알았으면. 아니 소리가 약간 무서워. 난 걱정이 돼. 뭐해? 어. 난 아니야 주영이 그만 마셔. 너나 그만 마셔. 내가 마실게. 배줍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코트 얼굴 왜 저래? 근데 폐지 주는 그 거시기 구식이 맞지? 구식 구식. 야 폐지 폐지 주스 너무 귀여워. 어 우리 집 우리 집에도 폐지 그 폐지 주는 그 거시기 있었네. 왜? 주영. 우린 위험해. 우린 진짜 위험해. 주영. 헐 개 멋있어. 뭐야? 일부러 그런 거지. 안 치웠어 이 새끼. 오빠 한마디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진짜 존나 아재 같았어. 누가 잘못 말았나 봐. 여기 있어 이거. 그래. 너네 창피하니? 야 내 것도 아닌데 뭐 창피할 게 있겠어? 그냥 오빠가 싫을 수 있겠지. 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창피하지 않아. 내 것도 아닌데 뭐. 알겠니? 응?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아 귀여워! 주영. 왜? 태훈이 나 오늘만큼. 아 근데 주영 안 하면 안 돼? 짜증나. 나 오늘만큼은 응. 남자답고 싶다.
이미 존나 김숙 같은 거, 이용식 같은 소리야. 남자 아니야, 오빠. 솔직히 오빠.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안 쓸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오빠. 미안해. 오케이. 그러지 말라고, 나 진짜 이런 거 나 약간 좋네. 오케이! 한잔해. 존나 무서워. 야, 얘 씨발 술 존나 오르네. 어, 어. 아, 너 시청자들 안 보이는 곳에서 자꾸 스킨십 할 거야? 아, 나 미치겠다, 얘들아. 야. 얘 완전 저 저기야. 울지 마. 울어 왜? 빨리 처먹어. 근데 이 사람 다 보여. 나 지금 다 보이고 있겠어. 어, 왜 저래 진짜. 발로 앉아. 저 지금 다리 꼬고 있어. 봐봐. 다리 꼬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안 가요. 안 가. 이 씨발 이게 신다리 새우 아니야 이게? 에? 이 신다리 새우 이게 뭐 와사비에 이게 쓱 찍어서 이. 하하하 이게 이 신다리 새우다 이거. 그래 내가 짧은데 여기 어떻게 만지겠어? 뭐야?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좀 기회요. 네가 공부시켜라 했잖아. 진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큐큐큐큐큐큐큐 경.. 아.. 아.. 그거야? 그거야? 학장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음식 들어오세요. 랄핀 결혼하셨어? 아 그래? 축하 오빠 불렀어? 음식 디펜스 시작! 근데 우리 둘이 그거 한번 재밌겠다 인정? 주여 아 진짜 왜 이렇게 스킨십해 진짜 이게 뭐야 짜글이 같은 건가 봐 밥이랑 저기네 와 김치찌개 냄새 좆돼 버리네 이거 이야 이게 요 두부 싹 반 갈라가지고 싹 오빠 주영이 두부 먹어라 자, 아. 아, 정말. 오빠. 응? 왜? 아, 진지한 얘기 하지 마. 나 진짜 싫어. 그런 건. 하지 마. 방송 도중에. 너 방송 이용해서 나한테 흑심 품지 마. 나 솔직히 말해줘. 나도 반대로 생각했는데. 나 솔직히 오빠. 처음에 술 먹기 전에는 그랬는데 별풍선 좀 쳐지고 술 먹고. 정말 맛있다. 인정? 인정? 저는 갑자기 놀라게 됐어. 좀 지린다, 와. 라이프는 따뜻한 거. 몰라. 따뜻한 거 들어간다. 상여금 네가 주면 안 되냐? 응, 알았어. 근데 지금 미안한데 악당스트 월급도 못 줬어, 이번 달.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나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오빠, 나 뚱뚱해? 그냥 통통한 거지. 근데 살 많이 쪘죠, 맞아. 뺏게. 못 빼. 너가 이제 서른 살이잖아. 어, 난 이런 거 제일 싫어. 서른 살이면 약간 여성성을 잃고 뭔가 달라진다라는 프레임. 너나 잘해. 난 이미 망했어. 나 근데 살 뺄래. 나 근데 왜 살 빼야 된다고 느껴진 줄 알아? 오늘 자극받았어. 나 근데 방송 잘하고 있냐, 여러분. 나 진짜 솔직히 씨발 진짜 존나. 근데 오빠가 만약에 걔 병신같이 하면 라이프님이 전화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치. 나도 병신같으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응. 재밌어? 그거면 됐어. 근데 나 그래. 응? 나는 그런 거. 오빠 팬분들이 나를 감사하게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하는데 오빠 혼자 나 안 좋게 나 봐. 솔직히 이 정도로 우리 팬들이 주영이 이렇게 저
좋아하는지 몰랐어. 타임. 이거 보세요. 주영이 있어서 더 재밌어 이런 거. 아 이제 주영이 확실히 좀 분위기 메이커 이런 거 하네. 근데 그런 거 같아. 뭐냐면 진짜. 아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누구랑 있으면 억태 재수없애를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오빠랑 있으면 약간 그 융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귀니까 밀어주는 거죠라기엔 솔직히 말해서 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그렇잖아. 솔직히 나 간지러. 주영이랑. 근데 나 진짜 요즘 한 번도 우울하지 않다. 아, 주영이랑. 뭐하는 거? 짠. 주영이랑 사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게 불변의 진리야. 왜냐? 왜? 배죽스트님 별풍선 1490개 감사합니다. 짠. 사귈 수 없다고? 사귀자. 빨강. 파랑 노랑 다 고만 섬섬다. 아이고 왔어. 아이고 힘들어. 미안해. 밑에 애들이 놀랄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와 들어볼게. 왜 사귈 수 없어? 짠해. 빨리 와자. 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사귈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나 너랑 사귈 수 없는 이유는 너 나랑 사귀고 싶니? 주영아! 안 돼. 넌 널 지켜. 나 사귈 수 없는 이유 알았어. 넌 널 지켜. 오빠에게 소리 지르는 거 나 너무 싫어. 넌 널 지켜. 알겠니?